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아유, 팬입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예. 너무 고맙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나왔는데. 예, 어느 종목이세요? 예. 부강약품. 부강약품 사실 몇 가구 비중은요? 예, 21,300원에 20%요. 21,300원.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시네요. 예, 그 임상실험 뭐 중단하는 바람에요. 네.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, 지금 뭐. 그죠? 시간도 오래 갔고. 근데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제약바이오 섹터들은, 내년 1분기 안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어요. 뭐, 특히 뭐, 네. 이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뭐,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품절현상이 많이 일어나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센티멘탈 호재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. 그게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, 이런 약품 관련주, 그다음에 감기약 관련주 이런 것들은 내년 1월, 2월 달까지 한 번 더 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낫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네. 추가 매수 하고 저기 21,300원까지 옵니까요? 그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12,000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. 여기가 매물이라 그래요. 흔히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 12,000원 라인에 예,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.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9,000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때 물량을 쏟아지는지 물량을 소화하는지를 봐야 돼요. 그래서 1차 목표를 12,000원 잡고 12,000원 넘어간다 그때 사는 게 나아요. 이 종목은 지금 사지 마시고 그때 추세 매매라 그래요. 이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1분기 1월 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이런 그 테마주들 움직일 거예요. 그때 12,000원 돼서 저랑 꼭 한번 상담해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 종목을 정리하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12,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.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? 하지 마요. 예.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서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다고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밀릴 때 막 10% 막 15%씩 막 밀려버려요. 근데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.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.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고 있는 종목만 가져가서 잘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2,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